이 뭐라 그래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뭐야 사이드로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그냥 음악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과연 아무런 저런 거 없이 어느 정도까지 과연 올라올 것인가 이걸 지금 테스트를 소셜미디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뭐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거. 그 노래 하려고요. 네. 제목은 말 안 할 거고 제목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. 한번 찾아 봐서 들어주시면 뭐 그런 가사하고 아니면 이제 그 챌린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. 이제 팔로워가 100명이 되면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60몇 명까지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간 중이에요. 못 듣는 말인데 못 듣는 거 아니야? 어? 못 듣는 거 못 찾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이제 뭐 몇 년에서 못 찾으면 이제 뭐 망하는 거죠. 뭐. 그래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아까 원래 네스트랑도 관련이 있는 저기 노래인데 지금 제가 네스트나다에 맨 처음에 그 나홀로 나다라는 프로그램을 들은 게 사실 이제 윤식이형님이 거기서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밴더에서 하는 비록 장소는 밴더지만 그래도 네스트나다에 맞는 이런 공연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나다에 뭐라 그래 좀 기린다 그러면 너무 그렇죠. 어를 기리는 막 이런 너무 승부표현 이런 느낌이죠. 추억을 떠올리며